오늘 서울신문 2024년도 5월 8일자 기사네요. 여친 따라 갔다가 러시아에서 체포된 주한미군 출신 부사관의 일탈이라는 핫 이슈입니다. 지금 최근 러시아 연예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절도 혐의로 구금된 주한미군 출신 부사관이 여자친구를 따라서 러시아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에 있는 러시아인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러시아인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따라서 이제 러시아로 입국한 거죠. 지난 7일 현지 시간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육군 하사 고든 블랙 34세 미 육군 규정을 어기고 허가 없이 인천에서 중국을 거쳐 러시아에 입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하고 경계선으로 맞닿아 있고 뭐 한국에서 러시아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배 타고 중국 거쳐서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앞서 지난 2일 블랙의 부사관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자친구인 러시아인 알렉산드라 바시 추크를 폭행하고 그의 돈 20만 루블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논란이 커진 것은 군인 신분인 그가 주한미군을 근무지를 마치고 텍사스의 미군 주둔지로 복귀해야 했으나 휴가 중 러시아로 떠났다는 점입니다. 주한미군이었다가 텍사스 미군으로 이제 복귀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로 빠졌군요. 미 국무부는 러시아를 여행경보 4단계 중 가장 높은 적색경보 국가로 지정해 여행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을 어겼군요. 보도에 따르면 블랙과 바시 축구는 한국에서 만났으며 한국에서 촬영한 여러 장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블랙은 기혼신분으로 현재 이혼소송 중인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결혼했는데 이혼소송 중에 또이 여자와 이렇게 이런 사단이 났군요. 블랙의 모친인 멜로디 존슨은 ABC 뉴스와 인터뷰에서 아들과 여행 전 통화했으며 러시아로 가는 것이 불편하지만 어쨌든 간다고 말했다면서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 걸 직감했다. 여자친구에 의해 함정에 빠진 것으로 생각된다며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미 언론들은 이번 사건이 처벌 또는 추방 등의 형식으로 간단히 매듭지어질 수도 있으나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극도로 악화한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맥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자신의 X, 옛 트위터에 미국 군인의 이번 구금을 깊이 우려한다며 푸틴은 미국 시민을 인질로 잡은 오랜 역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는 타스 통신에 이 사건은 정치나 간첩 활동과는 관계가 없으며 일상적인 범죄가 의심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외무부는 이번 미국 시민 사건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행이네요. 이걸 이제 문제로 삼아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이 이제 불똥이 터지면 안 되겠죠. 아, 참, 곤란한. 지금은, 미국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어떻게 종식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크게 안 번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주한미군이 휴가 중에 이제, 미국으로 다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방향을 바꿔가지고 한국에서 가까운 러시아 친구, 한국에서 만난 러시아 친구를 따라서 러시아로 들어갔군요. 여자친구와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 여친이 폭행하고 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데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계획적인지는 알수 없죠. 여자가 꼬셔서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이걸 크게 만들 수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호재로 러시아가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란 추측도 있지만 또 인도적인 입장에서 러시아가 주한미군들에게 러시아 여행을 여행 경보 4단계를 가장 높은 적색 경보 국가로 지정해서 여행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우러 전쟁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철부지 주한미군의 일탈이 이제 주한미군에서 끝나고 이제 미국 본토로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미국으로 가지 않고 이제 러시아에 간 게 문제네요. 에, 골머리 아픈 외교 문제로 비약될까 전쟁 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러시아가 어떻게 나오는가 세계인들은 러시아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푸틴이 미국 인재를 잡아두면 여러 가지 효과를 경험한 데다 더라 이번에 푸틴이 인도적 입장에서 주한미군을 순순히 추방할지 의문이지만 푸틴이 이번 미국의 인도적인 입장에서 미군을 수월스럽게 그냥 추방하는 형식으로 풀어준다면 뭐 그 미국에 건드려서 좋을 게 뭐 있어요. 더 센 무기만 갖다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게 되겠지. 예. 미국이 직접 러시아하고 미국이 전쟁 붙는 것보다는 그 앞 상대 전쟁 중인 나라에다가 강도 센 무기를 갖다 계속 투입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또 세계적인 추세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마치기를 원하고 다 협상하기를 원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미국 그 군인을 휴가 떠나서 이제 본토로 들어가는 군인 잡아서 러시아에도 득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이걸 문제 삼지 않고 보내주는 게 러시아한테는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서울신문 2024년도 5월 8일자 기사인데 여친 따라 갔다가 러시아에서 체포된 주한미군 출신 부사관의 일탈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